반갑습니다. 열펑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머리 손상이 심해요. 또 모발도 약간 가는 편이고 친수성 곱슬기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쁜이 원장님이세요. 저기 양평에서 오셨어요. 저의 예쁜 이쁜이 원장이. 자,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3분의 1은 모근에서 3분의 1 정도는 버진이라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새 펌프를 넣어서 손상이 많은 부분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도포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전처리 없이 그냥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전처리 없이 피카는 그냥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모근에서 3분의 1 정도는 C1 강곱슬 펌제약이죠. 네, pH 9.5짜리를 저는 아쿠아프로틴A 새 펌프하고 넣어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계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그냥 빗질 쭉 해주세요. 충분하게 약을 도포하셔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지금 모발 끝이 극손상 모인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열처리 이렇게 약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환원제 테스트예요. 네. 제가 보니까 약간 늘어져요. 네,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C1, 네, pH 9.5짜리거든요. 강곱슬 펌제인데 이걸 한번 사용할게요. 여기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네, 자, 우리가 연화를 보시면서 네, 조금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손상이 있다고 해서 손상모로만 하신다면 연화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서 피카에서는 저희가 그냥 닉네임을, 그러니까 별명을 미친 연화로 붙여놨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pH C1 9.5짜리거든요. 네, 피카의 C1으로 제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자, 아까 분명히 이 부분이 녹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pH 9.5짜리가 들어간다면, 강곱슬 펌제가 들어간다면 얘가 녹아야 돼요. 네, 근데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하게 물로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지금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하게 물로 헹구고 나왔어요. 자, 보시면 아까 그 손상이 밑에 부분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 좋아졌어요. 네, 이렇게 단단해지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피카의 아이롱을 가지고 또 예쁘게 디자인 해볼게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원장님 머리를요, 제가 CS컬을 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하트로 해서 여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하트.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뿌리를 빵빵하게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 피카의 13mm.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45도에서 하나, 둘, 셋. 글러브가 90도에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는 더블로 살리는 게 장점입니다. 자, 13mm 한 다음에 그 위에 바로 17mm로 덮게 하겠습니다.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22mm 와인딩 들어갈게요. 일단 우측에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두 판넬로 나누셔가지고요. 첫 번째 판넬 22mm 와인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끝이 뚜루루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자, 돌돌돌 됐죠? 자, 다려주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예, 공이 기니까 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리시면서 수분이 건조되는데, 어때요?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자유자재로 놀아요. 자, 그죠? 이렇게 갈 때까지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판넬 들어갈게요. 우측에 두 번째 판넬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수분 건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자,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얘가 건조되기만 하면, 네,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건조가 되니까 토록토록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그러면서 얘는 돌려주시면서 수분이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고 벌써 막 놀지요. 이렇게 놀아야 돼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은 다음에 빼세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동안 빗하고 아이롱하고 이렇게 딱 붙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잘 빠져나와요. 그쵸?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돌릴게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싹 다려주시고요. 윤기 올라오죠? 자, 다시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살짝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분이 완전히 건조되도록, 네,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놀죠? 여기서,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예, 네,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네, 자,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길고 아이롱 기계가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롱머리가 왔을 때 짧은 아이롱으로 하시면 와인딩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
그냥 금방 와인딩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롱은 약간 릴렉스한 마음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다 들어갔어요. 네. 자, 이렇게 빠지는 건 그냥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네, 돌돌돌. 네, 다려주시고, 자. 자, 됐죠? 네, 이렇게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았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갈게요. 네, 백파트. 네, 첫 번째 판넬이에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빗을 아이동에다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수분이 한 뜸 날아가면, 자, 첫 뜸은 아니에요. 그냥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는. 자, 잡고 아이롱 덮개, 연애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예, 덮개 연예인 펌기 한번 원사님들도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편해요. 아이롱 하실 때 효자 매뉴얼이에요. 네. 자, 또 세팅에서도 쓸 수 있고, 또 디지털 세팅에서도 쓸 수 있고, 덮개 아이롱에서도 쓸 수 있고, 일반 펌에서도 쓸 수 있는 게, 네, 직펌에서도 쓸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 덮개 아이롱 활용해 보세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으신 다음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자, 두 번째 판넬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기다려 주세요. 네, 수분이 건조가 되면 그냥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톡톡톡 하고 머리카락이 올라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끝이, 네, 다 들어가면, 들어갔죠?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도 맞았나? 네, 또 어때요? 잘 나올까? 윤기도도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와우! 네. 자, 네. 이렇게 하셔서, 놀죠? 자, 네. 백파트에서 두 번째 판넬이었어요.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수분이 한 뜸 정도 날아가요. 네. 이 상태에서 22mm예요. 네, 세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잖아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자려주시고요.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데, 자,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그래야 컬이 조금 더
탄력 있게 붙겠죠? 자, 아이롱이 피카의 봉은 길어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어머, 벌써 다 놓네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으신 다음에 빼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예, 마지막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금방 말죠? 네. 그러니까 아이롱으로 해서 롱머리에 아이롱 펌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 편견은 이제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롱 하면서 롱머리 하면 뭐 30분 빨리 말아야 30분, 40분, 뭐 1시간, 어떤 분은 뭐 1시간 반도 와인딩 했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을 만나고 나서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짧은 아이롱보다, 네, 롱 아이롱을 하니까, 네, 굉장히, 네, 짧아지고, 네, 굉장히 또 미층연화로 하니까 웨이브가 잘 나오고, 네, 클리닉도 잘 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재밌는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원장님들하고 함께 또 공유하고 싶어요. 네, 많은 그 문의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샴푸를 해서 단백질 3% 샴푸하고 나왔어요.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거든요. 어때요? 컬이 탄력 있죠? 22mm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완전 건조하고 예쁜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 바람 번갈아서 제가 건조하고 있는데 한 80% 정도 완전 좀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쁜이 원장님만큼 이쁘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원장님들이 오시면 조금 더 긴장이 돼요. 특히 우리 K 원장님, 양병의 K 원장님이 오시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나왔죠? 예, 또 예쁘게 사진 올려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